첫 번째 우리가 이제 나누려고 하는 것이 이제 이 알파벳인데요. 이 알파벳 한번 읽어볼까요? 알렙, 베트, 김멜, 달렛, 해, 바브, 자인, 헤트, 테트, 요드, 카프, 라멧, 맴, 눈, 사멕, 아인, 페, 짜데, 코프, 레쉬, 신, 쉰, 타브. 이렇게 해서 12글자인데 이것이 한 글자인데 두 가지 소리가 나서 두 개를 이제 적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총 22개의 이 알파벳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알레프랑 베트를 합친 말이 알파벳입니다. 알레프, 베트를 빨리 발음하면 알파벳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영어의 알파벳이나 이제 헬라어 그리스의 알파벳은 히브리어에서부터 다온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 그리스어는 이제 아 발음을 좋아해요. 그래서 알레프에다가 알을 해서 알파가 되는 것입니다. 알파. 그리고 여기에다가 아부터 해서 베타. 그리고 김멜에 알을 붙여서 감마. 그래서 이제 달렛도 이제 델타 쭉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요드나 이런 것도 이제 이오타나, 카프도 이제 카파가 되죠. 라메드에도 이제 람다. 그래서 이 헬라어 알파벳은 뜻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다 히브리어에서부터 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언어가 이 히브리어를 중심으로 많은 것이 다 이렇게 변화가 되는데, 그런데 왜 히브리어에 사람들이 흥미를 잃어가느냐? 첫 번째, 글씨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숙제가 있는데 글씨를 외우는 것이에요. 글씨. 그래서 이제 이게 완전 그림이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최소한 10번씩만 써보면은 거의 다 해요. 거의 다 해요. 그래서 알파벳 글자를 외우는 것이 거의 히브리어의 한 50%입니다. 이것만 이제 하면은 나머지는 굉장히 쉽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할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이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레프는 무음이에요. 그래서 이제 솔직히 이제 쓰여지긴 하는데 소리 음가는 없습니다. 근데 베트는 비읍이고, 김멜은 기역, 그리고 달렛은 디귿. 해는 거의 소리가 잘안 나는데 그냥 흥 발음이 납니다. 흥 발음이 나는데 발음이 잘안날 때가 많아요. 바브는 이제 V 발음인데 브. 부흐 발음, 이거 V 발음이 나는 것이고요. 자이는 Z, 그리고 헤트는 히응, 그리고 테트는 티긋, 요드는 이게 Y 발음입니다. Y. 한국에서는 조금 이제 이 발음이 없어요. 그래서 카프도 이제 키읔이고, 라메드도 리을, 리을인데 이거는 쌍리을입니다. 쌍리을. 맴은 미음. 눈은 니은, 사멕은 쌍시옷, 그리고 아인도 무음이에요. 아인도 무음. 요 알레프랑 아인도 이제 무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모음이 붙는 대로 소리가 나는 것이에요. 페는 피읍, 짜데는 T랑 S, 그래서 이제 짜 이렇게 발음이 돼요. 쌍시옷, 그리고 키읍. 그리고 이건 또알 발음입니다. 아까 얘기한 이 외라고 발음하는 게 맞아요. 그리고 이거는 신, S가 강하게 발음 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SH, 쉬, 쉬 발음이 나는 것이고요. 이거는 타브니까 티긋이 발음, 티긋 발음입니다. 그래서 한번 이 글자를 보면서 한번 다시 한번 해볼까요? 노래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레 베트 김벨 달레 헤에 바붕 차이네 뜨 테트 요드 캄프라메 맴 눈 사메가인 페자데 코프 레시 신신탑 알레 베트 김벨 달레 헤에 바붕 차이네 뜨 테트 요드 캄프라메 맴 눈 사메가인 페 자대 코프레시 신신탑. 근데 이게 눈으로 볼 때는 참 쉬운데 글씨로 쓰는 게 참 힘듭니다. 지금 한 번씩만 쓰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이제 첫 번째 이제 모음을 배울 텐데요. 우선은 이 모음은 카메치라고 합니다. 카메치. 그래서 이제 밑에 우처럼 이렇게 써 있는데 우처럼 쓰면은 아 발음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렇게 하면은 바가 되는 거고 여기도 이렇게 하면은 가, 다, 그리고 하, 그리고 와 여기를 이렇게 하면 와 발음하기도 하고 바라고도 발음합니다. 그래서 솔직하게는 비읍이랑 희읍이랑 이렇게 발음하는 거예요. 와. 그러니까 V 발음, V에다가 A가 들어간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자인이니까 이렇게 하면은 자가 되는 것이죠. 자. 이것도 하. 그리고 이제 이게 테트니까 타가 되는 거예요. 타. 그래서 요드는 여기에 야, Y에다가 A를 붙이면 야가 됩니다. 야. 그리고 카프인데 카프에다가 A를 붙이면 카가 되죠. 카. 그리고 라메드에다가 R을 붙이면 라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 맴에다가 R을 붙이면 어떻게 돼 소리가 날까요? 마. 그리고 눈에다가 R을 붙이면 나가 됩니다. 싸메에게다가 카메츠를 붙이면 싸. 아인에다가 카메츠를 붙이면 어떻게 할까요? 아 발음이 납니다. 아. 음가가 없기 때문에 그냥 이 모음 소리만 내면 됩니다. 페에다가 카메츠를 붙이면 어떻게 될까요? 파. 파가 됩니다. 짜데에다가 카메츠를 붙이면 어떻게 될까요? 자, 예. 와 너무 잘하시네요. 코프에다가 카메치를 붙이면 카가 됩니다. 레쉬에다가 카메치를 붙이면 어떻게 될까요? 라. 그래서 라를 어떻게 발음해야 되냐면 여기다가 우를 붙여줘서 라 이렇게 발음해 주시면 됩니다. 라. 여기는 신에다가 카메치를 붙이면 싸가 되고요. 쉰에다가 카메치를 붙이면 어떻게 될까요? 샤. 예, 샤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타브에다가 카메치를 붙이면 어떻게 될까요? 타 이렇게 되죠. 타. 이 카메치랑 똑같은데 소리 아가 나는 게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이걸 뭐라고 하냐면 파타흐라고 합니다. 파타흐. 카메츠 카마츠라고 하기도 하고요. 카메츠라고도 하고. 파타흐는 무슨 뜻이지만 이게 연다는 뜻이에요. 이게 꼭 문처럼 생겼나 봐요. 문 이렇게 하는 거. 문 열면 아 소리가 나나 봐요. 그래서 아 하면은 똑같이 아가 일어납니다. 아. 아, 이것도 다 뭐가 될까요? 아가 되죠. 아. 그러면 한번 히브리어 한번 글자를 써볼까요? 만약에 아, 마 여기다가 이거 르인데 레시니까 카베체 붙이고 파다를 붙이면은 어떤 소리가 날까요?
아마르. 아마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마르. 또 다른 걸 한번 해볼까요? 히브리어 글자는 세 글자로 돼 있어요. 항상. 기본이 세 글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많이 들었을 거예요. 쉐마 그러는데 이 원형 동사는 샤마입니다. 한번 발음할까요? 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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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듣다라는 뜻이에요. 듣다 샤마. 그래서 이것만 알아도 요두 개, 파다랑 파다흐는 이렇게 생긴 거고 카메츠는 이렇게 생긴 건데 요두 개만 읽어도 굉장히 많이 읽을 수 있어요. 요렇게 써져 있는 글씨가 거의 한50% 돼요. 히브리어의 50%는 다 아바름입니다. 신기하죠? 그러면 아 발음 말고 또 어떤 발음이 있을까요? 에 발음이 있겠죠. 에 발음은 어떻게 발음하냐면 점이 세 개예요. 점이 세 개예요. 세 개니까 에죠. 그쵸? 앞에 에가 돼요. 세 개니까. 세 개, 에.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되냐면 에가 됩니다. 에. 그리고 여기도 한번 붙여볼까요? 이렇게 붙이면 어떻게 될까요? 배. 배가 되죠. 자, 이렇게 붙이면 어떻게 될까요? 개. 여기를 이렇게 붙이면 어떻게 될까요? 새 거를 붙이면? 대. 여기다가 붙이면 어떻게 될까요? 레. 레. 오 발음은 요렇게 해서 요렇게 하면은 요게 이제 바브인데 바브에다 점 찍는 거를 요거를 홀렘이라고 합니다. 홀렘. 여기서 홀렘이니까 오 발음이 나죠? 오. 그러니까 오가 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거 생략하면은 요렇게 그냥 위에다가 글자 위에다 점을 찍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소리가 나는지 한번 볼까요? 여기다가 요렇게 점을 찍으면 어떻게 될까요? 테트에다가 여기다 이렇게 점을 찍었어요. 토, 예, 토입니다. 그래서 토를 이렇게 하기도 하고 아까 토브 했잖아요. 요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찐 다음에 요렇게 하면은 토브가 되는 것입니다. 토브, 토브. 자, 그럼 다른 글자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다가 이렇게 점을 찍으면 어떻게 될까요? 로가 되는 것입니다. 로. 와, 너무 잘하시는데요? 자, 그럼 여기다가 한번 점을 찍어볼까요? 어떻게 될까요? 쪼. 예. 짜대에다가 홀렘이 붙었으니까 오가 되는 것이죠. 오. 자, 그럼 여기다가 한번 해볼까요? 여기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이 점이 두개 있으니까 바브에다가 이렇게 점을 찍어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쉬는 점이 원래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요렇게랑 요렇게가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쌍시옷이고 이거는 이제 쉬인데 여기다 이렇게 할 때는 점을 찍어줄 때는 양쪽에다 찍어주면 돼요. 그런데 여기다가 찍으면 점이 두 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보통 요렇게 바브를 해서 해주는 경우가 많고 그냥 요렇게 써져 있는데도 이제 알 수도 있습니다. 그냥 읽다 보면. 그래서 쉬에다가 여기 홀렘을 찍어주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발음이 날까요? 쇼라는 발음이 나옵니다. 알파벳 발음 모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발음 있죠? 아 발음. 아 한번 보겠습니다. 아 카마츠 보이죠? 카마츠 장 모음이고 또 파타흐도 아 발음이에요.
그리고 하테파타흐라고 한 것도 예, 아 발음입니다. 그리고 여기 해라는 거 하고 있는 거 글자 카메츠 붙이고 여기 해가 붙은 것도 이제 아 발음입니다. 옆에 글자 한번 볼까요? 아, 부. 한번 발음해 보겠습니다. 아, 부. 바트. 아, 마, 아다마. 예. 아부는 알렙이랑 베트잖아요. 그쵸? 알렙이랑 베트. 이게 뜻이 뭐냐면 아버지가 아부입니다. 그래서 아비가일 그러면 아버지의 기쁨이란 뜻이에요. 아비게. 그러니까 아부, 아비멜렉 그러면 이 나의 아버지는 왕이시다라는 뜻이에요. 멜렉이라는 단어가 이 왕이고 아부는 아버지고. 그래서 아부가 엄청 많이 쓰이는 거죠. 그리고 알파벳이라는 뜻이 그럼 뭐 무슨 뜻이 돼요?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알파벳이라는 뜻이 원래 뜻이. 이 바트는 딸이 바트입니다. 딸을 바트라고 합니다. 이 땅을 아담아라고 그래요. 땅. 그래서 이 땅에서부터 지음받은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아담. 그렇죠? 아담. 뒤에 해가 없어지면 아담, 사람이란 뜻이고 또 최초에 지은 사람을 아담이라고 합니다. 한번 여기 글자를 다시 한번 볼게요. 아부, 바트, 아담아. 예. 이게 다아 발음이 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이 뭐죠? 히브리어로는 어떻게 예슈아, 예슈아, 예슈아 이렇게 씁니다. 여기서 이제 여기에 예슈아 이렇게 씁니다. 예슈아. 그래서 예슈아, 예수님, 아니, 오헤브, 오트카. 이렇게 쓰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한번 해볼까요? 예슈아, 아니, 오헤브, 오트카. 그래서 예수님,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이라는 건 여기에요. 오트카고, 여기는 오헤브가 사랑하다는 뜻이에요. 성경에 아합 있잖아요. 아하브가 사랑하다는 뜻이에요. 예. 그래서 한번 우리 크게 한번 해봅시다. 예슈아, 아니, 오헤브, 오트카. 우리 한번 찬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슈아, 아니, 오헤브, 오트카. 예슈아 아니 오해 오트카 예슈아 아니 오해 오트카 예슈아 아니 오해 오트카 다시 한번 예슈아 예슈아 아니 오해 오트카 예슈아 아니 오해 오트카 예슈아 아니 오해 오트카 예슈아 아니 오해 오트카 한 번만 더 찬양할게요. 예슈아 아니 오해 오트카 예슈아 아니 오해 다시 한 번만요. 다시 보면서 예슈아 아니 오해 오트카 예슈아 아니 오해 오트카 예슈아 아니 오해 오트카 예슈아 아니 오해 오트카 예.
그 우리가 여기 맨 앞에 첫 장을 한번 여기 보시면은 첫 장 한번 볼까요? 요 뭐라고 써져 있는 거냐면 한번 따라해 봅시다.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에트, 하샤마임, 웨 에트, 하레츠. 이게 쉐와라고 하는 거죠. 쉐바, 쉐바. 그래서 이제 이게 발음이 에 발음도 아니고 어 발음이 어. 그래서 이제 솔직히는 버레시트 그렇게 발음해야 되는데 이 솔직히 이게 버 발음하는 게 이게 발음을 하면 사람들이 잘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냥 베라고 발음합니다. 베, 베레시트. 그러니까 이 쉐바가 쉐바라고 하도 쉐 쉐바? 이게 여러 번 슈바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쉐와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이게 많아요.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독일 사람들도 있고 저 스페인계 사람들도 있고 아프리카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에티오피아 이쪽에는 얼굴이 시꺼먼데도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 친구 무시라고 있었는데 무시가 에티오피아어로 모세라는 뜻이거든요. 제 이름이랑 똑같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쉐바라기도 하고 쉐와라기도 하고 쉐 이렇게 발음하는데 베레시트 이렇게 했을 때 여기 이제 베가 전치사인데 베커러 요렇게 베커러 이렇게 요게 이제 전치사입니다. 요거는 뭐뭐 안에 이거는 뭐뭐와 같이 이건 뭐뭐를 향해서 이건 투고 이건 S고 이건 인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보면은 미카엘 있잖아요. 미카엘. 그래서 미 카 엘. 그래서 이제 카 요게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한데 요게 이제 뜻이 뭐냐면 미가 누가 커 엘 하나님과 같으냐 라는 뜻이에요. 누가 하나님과 같으냐? 하나님과 같은 분은 없다 라는 뜻이에요. 미카엘. 아, 그러니까 이름에서부터 강력하게 생겼죠. 하나님 같은 사람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미카엘이 이제 장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 시, 요게 이제 시렉인데요. 요렇게 점을 찌면 여기 글자에다가 요렇게 하면은 이 발음이 납니다. 시렉. 그래서 이제 이거를 히렉이라고 합니다. 이게 없어도 여기 요드가 있으면은 사람들이 그냥 발음을 해요. 이로 발음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랑 같이 이렇게 있는 경우를 뭐라고 하면 히렉 요드라고 해요. 히렉 요드. 아, 어렵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들어두시고 그냥 넘어가시면 됩니다. 요드는 이제 요거 이름이 요드죠. 요드. 그래서 베레시트. 그래서 여기가 이제 로시라는 단어가 머리입니다. 머리. 머리가 로시예요. 그래서 시트라고 하면은 이게 첫 열매, 시작, 근본, 태초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레시트라는 이 말이 뭐냐면 유월절에서 예수님께서 유월절 날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3일 뒤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날이 3일 뒤에가 초실절이에요. 초실절. 보리를 처음 추수하는 초실절이 부활절입니다. 초실절이 두 번 있는데 한 번은 부활절이고 한 번은 오순절입니다. 오순절은 미를 추수하는 것이고 부활절에는 보리를 추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가 베레시트 요 단어가 뭐냐면 초실절을 의미한다. 첫 열매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는데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는데 이 뜻을 다시 한번 보면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는 말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 그래서 이 레시트 그렇게 표현되어 있고요. 바라 여기 카메치죠. 아 그리고 레시에 카메치가 붙었으니까 라 라가 되는 것이요. 예.
그리고 이게 요렇게 쇄골에다가 요렇게 붙으면 핫탭 쇄골입니다. 핫탭 쇄골. 요걸 이제 핫탭이라고 하거든요. 두 개 같이 붙은 거를. 그래서 이제 요렇게 붙으면은 핫탭 쇄골이 되는 거고, 요렇게 되면은 핫탭 파다우, 이렇게 붙으면은 핫탭 카메츠, 이렇게 됩니다. 요거는 오 발음이 나고, 요건 아 발음이 나고, 요건 에 발음이 납니다. 그래서 엘, 하나님을 지칭할 때는 특별히 요 다섯 개짜리가 붙어요. 다섯 개짜리. 그래서 그리고 엘, 여기가 홀렘이잖아요. 홀렘이니까 오 발음이 나는 것이고, 그리고 여기 히렉, 그리고 요드 이렇게 붙었으니까 이 발음이 나는 것입니다. 이. 그래서 엘, 로, 힘 이렇게 발음이 나는 것이고요. 그리고 에트, 여기는 이제 무음인데 요게 째레라는 거예요. 요렇게 된 것이 째레라고 합니다. 째레. 요게 에 발음이니까 당연히 에 발음이 나겠죠. 에트, 파다니까 아 발음이 나겠죠. 하, 그리고 카메츠니까 샤. 또 볼까요? 아, 여기가 파다군요. 파다. 제가 실수했습니다. 여기 이제 파다인데, 이거는 장모음이고 이거 단모음이에요. 하, 샤, 마, 임. 이게 이제 하늘이라는 뜻이에요. 하늘. 이 하늘이라는 뜻은 이 복수예요. 임이 붙으면 복수예요. 복수. 그래서 우리 생활 속에 보면 알로에 마임 그 선전하잖아요. 알로에 마임. 그쵸? 알로에 마임. 마임이 무슨 뜻인 줄 아세요? 혹시? 마임? 마임이 무슨 뜻이냐면 물을 가리켜요. 물. 물. 네. 알로에 물 뜻이라는 거예요. 알로에 물. 그래서 이제 요 임이 붙으면은 복수예요. 물은 물 한 개를 지칭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복수가 되는 거예요. 하늘도 마찬가지예요. 하늘을 샤마이라고 하지 않고 이 맴이 붙어서 복수예요. 하늘들이에요. 하늘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은 하늘 단수를 창조하신 게 아니고 하늘들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바부에다가 요 쉐바를 붙이면 외, 외라고 발음하기도 하고 아니면 배. 뭐 이렇게 이렇게 이제 발음을 하는데, 그리고 이제 에트, 이거는 이제 못못을이라고 하는 목적어예요. 그러니까 누구누구슬 할 때는 이게 이제 붙습니다. 우리 아까 이제 예슈와 아니 오헤브 오트카라고 했을 때 당신을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 에트예요. 에트인데 당신을이니까 여기 카가 붙은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걸 배울 텐데. 그래서 이제 크게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이카크, 오아흐, 누켐켄, 아만. 요게 이제 붙는 것이에요. 이가 붙으면은 나의, 카가 붙으면은 당신, 그리고 크가 붙으면은 여자 당신, 오, 그의가 되는 것이고, 크 그러면 그녀의, 그리고 누라는 것은 우리. 그래서 이제 이따가 노래로 또 우리가 한번 해볼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여기 하, 그리고 여기 아, 쇄골이니까 어떻게 돼요? 레쉬의 쇄골이면 레가 되는 거죠. 그쵸? 아, 아, 레, 츠 이렇게 발음이 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에트, 하샤마임, 웨트, 하, 레, 츠.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에트, 하샤마임, 웨에트, 하 아레츠. 네. 아레츠는 땅을 가리키는 것이고요. 땅은 단수입니다.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여기 에트라는 것이 을인데, 여기 보면은 알렙이 첫 글자고, 그리고 타부는 마지막 글자예요.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처음과 마지막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과 하늘의 처음과 마지막, 그리고 땅의 처음과 마지막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는 표현이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거에서 나온 것이 뭐냐면 알파와 오메가가 나온 것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 한 번만 더 해보도록 할까요?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에트, 하샤마임, 웨에트, 하아레츠. 네,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이제 나오고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 노래가 알파벳만 외우는 게 아니고 요 분리 전치사까지 외우게 하는 겁니다. 한번 우리 노래를 한번 해볼까요? 알레베트 빈메달레 헤바브 자이네트 테트 요드 카프라메 맨 눈 사메가인 페에 자데 코프 레시 신신탑 이카크 오아흐 누켐켄 아만 이카크 오아흐 누켐켄 아만 아이에이카 아이크 아이브 에이아 에이누 에이캠 에이캠 에이햄 에이햄. 아, 이렇게 딱 마치는 것이에요. 한번 다시 해볼까요? 처음부터 시작. 알레펜드 킴메달레 헤바브 차이네트 테트요드 카프라메 맨눈 사메가인 페 자데 코프 레시 신신탑 이카크 오아흐 누켐켄 아만 이카크 오아흐 누켐켄 아만 아이에이카 아이크 아이브 에이하 에이누 에이켄 에이켄 에이엠 에이햄. 수수가 말이에요. 수수가 말인데 거기서 수씨 61페이지 보겠습니다. 남성 단수 누구누구의 수말 하는 거예요. 밑에 1인칭부터 보겠습니다. 수씨 수시카 수세이크 수소 수사 수세누 수스캠 수스캔 수쌈 수산. 예, 이렇게 이 명사 뒤에 이카크 오아흐 누켐켄 아만이 붙어서 나의 순말, 너의 순말, 너의 이렇게 쭉 변하게 되는 거예요. 그 히브리어가 조금 다른 거랑 틀린 게 뭐냐면은 우리는 띄어쓰기를 하잖아요. 얘네들은 띄어쓰기가 없어요. 그냥 한 단어에 그냥 다 붙어버리는 거예요. 한 단어에. 다시 한번 해볼까요? 수씨 나의 순말 수스카 너의 순말 수세크 너의 순말 수소 그의 순말 수사 그녀의 순말 수세노 우리의 순말 수스캠 너희의 순말 수스캠 너희의 순말 수쌈 그들의 순말 수쌈 그녀들의 순말. 예. 그래서 이것이 어디랑 같이 연결되어 있냐면 1인칭은 아니고 그리고 2인칭은 아타, 아트, 후, 히 이렇게 쭉 나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아나쿠누가 우리들이고 아템, 아템은 너희들 아텐, 여자 너희들 그리고 헤마, 그러면 그들 해나 그러면 그녀들의 순말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이카크 오아우 누케케 아만 요게 이 인칭 대명사랑 동일하게 똑같이 이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외우면은 인칭 대명사를 금방 외울 수 있게 돼요. 한번 다시 한번 해봐요. 이카크 오아흐 누켐켄 아만 이카크 오아흐 누켐켄 아만 아이에이카 아이크 아이브 에이아 에이누 에이켐 에이켄 에이엠 에이헨. 예. 아니
다음 아트 후히 후히 그래서 이제 여기서 하테파다가 나오죠? 하테파다 그리고 아니 이것은 히렉입니다. 히렉 이 발음이 나는 것이죠. 이건 아 발음이 나고요. 그리고 아타 이거는 파다 그리고 그다음에 카메츠 그리고 여기 이제 점 있는 것은 다게시라고 그래요. 이거 그러면 강하게 발음 나는 거예요. 이게 다게시가 이제 이중점이 있고 그리고 경강점이라고 해서 발음이 나는 게 있는데 그래서 이제 베게드 베게드 페카트 그래서 이제 요 여섯 글자에 찍히는 것을 경강점이라고 합니다. 경강점. 그래서 요렇게 그냥 B 발음이면은 V 발음이에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점을 찍으면 B 발음이에요. 빼가 되는 거죠. 빼. 이것도 이렇게 하면은 이제 요거랑 요거 좀 다르죠. 김멜인데 이건 김멜이 되는 것이죠. 이것도 이렇게 이렇게 점이 이제 찍히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맴 같은 데에다가 점이 찍히면은 맴이나 눈이나 뭐 이런 거는 이건 이중점이라고 그래. 이중점. 그래서 글자가 두 개 있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거는 뭐 굳이 외우지 않아도 보다 보면 많이 보입니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 나, 나 아타, 아타 너, 너 아트, 아트 너, 너 여자입니다. 후, 후 그, 그 히, 히 그녀, 그녀. 네, 그녀. 그래서 남성이랑 여성이 엄격하게 이제 구별이 돼 있어요. 히브리어는. 그래서 이제 인칭 대명사가 제일 많이 나오니까 잘 외워두셔야 돼요. 한번 발음하겠습니다. 아나쿠누 우리들, 우리들 아템, 아템 너희들, 너희들 아텐, 아텐 너희들, 너희들 헤마, 헤마 그들, 그들 헤나, 헤나 그들, 그들. 예. 복순과 그녀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아나쿠누 같은 경우는 이제 길으니까 발음이 기니까 아누라고 많이 발음해요. 아누. 아누. 그리고 이 아니 같은 경우는 아니도 이제 아노키라고 이제 발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노키. 아노키. 그래서 이 줄여서 말하거나 다른 표현들이 있다는 사실 좀 이제 아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힘내마 토브 우마나임 쉐베타 킴감야하드.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글로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까지는 쓰지 않고 어차피 이제 해석을 할 테니까 이 노래 한번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힘내는 이제 보다라는 것이고 마 토브인데 토브 이제 아까 배웠던 토브 요거 있고 나임은 이제 나임은 이제 선한 것이고 이것은 좋은 것이고. 형제가 연합함이 어찌 그리 선한지요? 라는 시편 133편 이 찬양입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지요? 네, 한번 찬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힘내마 토브마나임
세뱃다 킹감야 인내마 도부마나임 세뱃다 킹감야 다시 인내마 도부마나임 세뱃다 킹감야 인내마 도부마나임 세뱃다 킹감야 힘내마토 힘내마토 라라라라라라라라라 힘내마토 힘내마토 라라라라라라라라라 힘내마토 힘내마토 부마나임 쉐벤다 킹감야 힘내마토 부마나임 쉐베타 킹감야하 형제가 서로 연합함이 어찌 그리 선한지요 형제가 서로 연합함이 어찌 그리 선한지 힘내마 도부 힘내마 도부 마나임 쉐베타 킹감야하 힘내마 도부마나임 세베타 킹감야 힘내마 도부마나임 세베타 킹감야 옆 사람에게 형제가 연합함이 어찌 그리 선한지요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옆 사람에게 얘기해 주세요. 형제가 서로 연합함이 어찌 그리 선한지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기름이 이게 항상 공부하다 보면 옆 사람이 친구가 되는 것이 아니고 경쟁자가 될 때가 많은데 우리가 살다 보면은 하나님 안에서는 다 친구고 가족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세대가 더 이렇게 강박해질수록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사랑을 나눠야 될 줄 믿습니다.